최근 중고시장 규모가 몰라볼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원 절약과 환경 오염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중고 매장에서 침대와 냉장고를 구입한 김태봉 씨. 세탁기를 사기 위해 매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싼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믿고 신뢰,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제 좀 시간 겸사겸사 해서 이제 왔습니다. 매장 창고입니다. 그릇부터 어항, 고우 가구까지 수만 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구와 가전 중심이었지만 거래 품목이 다양해졌습니다. 국내 중고거래 시장의 규모는 약 20조 원. 신제품 출시 주기가 짧아지면서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방문 매입과 배달도 일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좀 줄어든 추세였다가 이제 좀 경기가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평균 찾아온 손님은 한 4, 50명 정도 되고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중고시장도 급성장세입니다. 중고로 많이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가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는 1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제가 이제 합리적 소비를 하려다가 이제 8천 원에 구매하게 됐거든요. 되게 괜찮은 소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뜰족이 늘어나고 전자상거래 기술까지 발전을 거듭하면서 중고시장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